동두천시 청년회의소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이해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 정화 사업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동두천시 청년회의소 주최로 환경보호과와 자원봉사센터의 후원 아래 송내중학교와 보영여자중학교 등 청소년들과 함께 지행역에서부터 중앙역 일대에 쓰레기를 주우며 주변 환경을 정리했습니다. 동두천 청년회의소의 박규동 회장은 식목일을 맞아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환경 정화 사업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 시의 쓰레기 봉투 등의 지원을 받아 이와 같은 정화 사업을 펼쳤으며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인 동두천 청년회의소는 지역단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환경 정화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